반가운 질문이 세 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대개 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곱 마디 말씀을 뜨문뜨문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그 3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12시부터는 오후 3시까지 아주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진이 잦아들고 날이 햇빛이 나고 그랬습니다. 뭐 이럭저럭 그동안 드문드문 말씀하신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질문하셨으니까 한번 첫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하신 맨첫 번째 말씀, 이건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번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바리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이두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백성을 속이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못 박힌 강도 한 사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병신처럼 이러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 그러면 내가 믿지. 이러면서 예수를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이렇게 그럼 이제 죽는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지어는 그 자기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들 손으로 죽이면서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동시에 생명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거부하는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저분들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용서하시고 나중에라도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새끼들 잘 봐두세요. 저것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저렇게 예수를 욕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에게 꼭 그 사람들도 나중에라도 깨우쳤어. 그 언제까지 깨우치면 돼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꼭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탁, 구원의 부탁, 누구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죽었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이 제 첫째 말. 그 다음에, 이제, 40. 예수께서, 이번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흔히들 오른편 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성경에는 이 강도가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편 강도 하는데 사실 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우편 강도 그러면 우편인가 보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우편이란 말 나오는 거 좌편과 우편. 그래서 그 좌편과 우편에 못 박힌 십자가의 강도 중에 어느 쪽 강도인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 우편 강도는 다 통합니다. 그렇게 조금 모순이죠. 자,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비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용서를 해 주시라고 아버지에게 구하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한쪽 강도는 그건 안 들려. 안 들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쪼다가 저기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어? 이 병신 같은, 응?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확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한번 짜잔 해봐. 그러면 나도 믿지. 그렇게 믿는 거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짜잔 하나님. 짜잔! 우와!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짜잔보다는 뭐예요? 쪼다 같아. 그렇죠. 예. 예. 세상이,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그래서 내가 대신 모든 이 세상의 죄인 대신 죽어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게 진짜 짜잔이야.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만 마주치면 뭐라 그러게? 짜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이 요나서 읽어봤지? 나는 그거 하러 왔어. 그 바리새인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기에 잘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 그 정말 자기를 죽이는 구원을 거부하는 그런 백성을 위하여도 하나님께 구원의 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우편 강도는 감동 먹었어. 와, 그 감동과 함께 아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미워하는 인간들도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지. 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탁 들리면서, 그러므로 누구 같은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도. 맨날 사람 죽이고, 강도짓만 하면서 살아온 자기 같은 인간도, 이 내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를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니까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예요. 예, 네, 우편 강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 그래서 생각을 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대 우편강도가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제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낙원하고 천국하고 뭐 다르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뒤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이 말은 뭐예요? 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있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우편 강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우편강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천국, 낙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 악령이 있으면 이곳은 지옥이고 사망의 지옥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자 지금이야 오늘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자, 십자가, 막, 곁에는 그랬는데, 십자가, 막, 밑에가 맞겠죠, 그렇죠. 십자가가 덜려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참, 마리아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제자 요한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 선 것 같습니다.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네, 어머니요 그러지 않고 여자요. 그 어머니도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참 그 자기를 낳아준 여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에 대한 어떻게 부탁도 한 겁니다. 배려. 요한 보고 우리 어머니 잘 모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한은 이렇게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찌감치. 그런데 요한은 오래 끝까지 가요. 아마 노년까지.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요한은 순교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유배를 갑니다. 저 지중해 있는 반모섬이라는 데를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을 사도 요한이 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 왜?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면서 계속 사랑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의 초점을 딱 맞추는 그래서 사랑의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랑의 초점을 맞추는 요한 같은 제자가 제일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
사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면 동시에 무슨 얘기를 같이 해야 돼?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사랑과 생명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뭐 다른 얘기 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니까 생명을 깨달은.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여러분이 쭉 보시면 계속 생명, 생명,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 마디, 그렇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율법주의적, 그렇죠?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용서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같이 받아들인 그 우편 강도에게도 아, 네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너의 마음속에, 너 속에 뭐가 들어왔다? 천국이 들어왔다.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배려. 그렇죠? 현재 요 세 마디는, 요게 이제, 띄엄띄엄 9시부터 12시까지 그 사이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시가 되자, 3시간이 지나자, 캄캄해졌어. 12시 정오인데, 캄캄해졌어. 그리고 지진이 나. 자, 그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배웠는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지만 이제 뭐예요? 분리가 돼. 분리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뭐예요? 결과? 죽음이지.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게 이제 캄캄해지고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지진도 흑암 속에서 지진이 나. 그러니까 지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이 지진을 내서 땅이 입을 벌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죽여. 아시겠죠? 그 사망, 그 죽임으로, 사단의 죽임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고라를 따른 그 250명의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거부하는 그 지도자들, 그냥 지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죽었다. 사단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호하실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거부했고 사단을 확고하게 선택했다. 그것은 사망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그게 이제 낮 12시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이제 다 끝날 때입니다. 그렇죠? 그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로부터 분리돼서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뭐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삯은 무엇이요? 죄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계신 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물은 질문이 다 강의를 잘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대답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배운 대로. 그래서 착착 여기서 한번 굴려보세요. 그럼 굴릴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왜 그럴까? 좀 배운 거를 배운 성경의 그 지식을 한번 착 해서 탁탁 끼어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거의 그 어둠이 끝날 즈음, 9시. 이제 그 당시 시간으로는 9시. 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순간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가장 원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다. 그랬더니 거기 섰던 구경하던 중 하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자 그래,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엘리 엘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나를 버리. 그러니까 그게 이게 쇼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고통을, 그 영적 고통을, 육체적 고통이야, 물론이죠.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이제 그것보다 더 정말 심각한 고통은 아버지로부터의 뭐예요? 분리.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은 어떻게? 사망을 맛보고 계신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아까 요한복음에서 보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이미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랴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구나 이제 목마르구나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어떻게? 예, 죽음이 임박. 예, 지금 목마르구나. 그래서 이것은 목마르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물이 필요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거를 우리가 잠깐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건 사실 여러분들은 이 번역을 읽으면서 아무런 네? 뭐 잘못됐다는 거 안 느끼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영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를 믿어요? 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뇌에 들어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 성령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왜?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제 혼이라는 게 있어. 이제 사람들이 영하고 혼을 이렇게 뒤죽박죽을 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있는 중국, 무슨 일본, 한국에서 있는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영혼이란 단어는 이 지역을 떠나면 그런 단어 없어요. 뭐면 뭐고 뭐면 뭐.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떠나가는 것이 뭐게? 영이야. 영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죽어.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 이제 번역은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예 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He gave up His 뭐요 Spirit Spirit은 뭐예요? 영이야, 영. 혼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soul이라고 부릅니다, soul. 응? 자, 영은 spirit. 혼은 soul. 그래서, 죽으면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영이에요. 혼이 나가는 게 아니다. 자, 혼은 뭐냐, 그럼? 그래서 영과, 자꾸 우리 동양에서는
혼이 나간다 그랬다가 또 뭐예요? 영이 나간다 그랬다.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영혼이 떠난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번역을 해놓고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혼. 혼은 뭐냐 하면, 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상구 박사의 혼.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이상구 박사가 죽었다.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서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죽었다고 해서 이상구 죽었다고 해도 이상구 박사의 혼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일까? 혼이 천국 갈까? 아니에요. 혼은 살아있다는 말은 이상구 박사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상구 박사가 살아생전에 가르쳤던 교훈, 그렇죠? 가르침, 그 이상구 박사의 사상, 그 인격은 길이길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는 없어져 버릴까? 아무도 기억을 안 할 때. 그렇죠? 왜? 그거는 이상구 박사 살아있을 때 가르침, 그 사상, 인격, 기억할 가치가 뭐예요?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잊어버려. 그러나 이상구 박사의 가르침이 계속 이상구 박사가 죽은 후에도,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가 그런 뉴 스타트란 걸 가르쳤어. 그랬을 때는 이상구 박사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뭐예요? 계속 살아있다. 그런 면에서 이상구 박사는 죽어도 그분의 혼은 살아있다. 그분의 정신과 인격과 교훈과,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상구 박사의 몸이 살아있을 때 그 몸도 살아있게 한 것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영이었다. 그러니까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 버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혼은 사람들의 어디에 남아요?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죽어버렸지만, 이상구 박사의 혼, 정신, 그 사상, 그 교훈은 저 책을 봐라. 그 책 속에 박사님의 혼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혼이라고 해서,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냐고 하면 악령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 뭐 무속인들이 항상 그 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혼. 그래서 그 혼을, 죽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귀신이라 그러잖아. 그 귀신은 뭔데? 귀신이 악령이라고. 그래서 악령의 다른 말은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인간들을 속이기 위하여, 속이기 위하여, 죽은 사람, 민척 하면서 나타나. 그러면 죽은 사람인 척하고 나타난 그 악령을 우리들은 죽은 우리 엄마의 혼이다. 이제 그건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 엄마가
아주 비싼 반지를 갖고 있었는데 딸이 세 명이야. 이 딸들이 엄마가 죽으면 저 반지를 누구한테 줄까?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가지고 딸들의 효도를 이용해. 참 나쁘죠? 뭐 부려먹는다니까. 줄 듯 말 듯 하면서. 그게 모녀 간의 소위 사랑이라는 거지. 그건 위선이지. 근데 딸들은 또 그 놈의 반지 때문에 뭐예요? 저게 말이야, 적어도 1억짜리 반지인데. 그거, 다른, 언니나 동생이 받을까봐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까지 해요? 중상모략까지 해. 언니가 그러던데, 엄마. 그러면 또, 언니는 또 뭐라 그래? 걔가 엄마 사랑하는 것 같지. 이게 무엇의 세상이요? 악령의 세상이야. 근데 엄마가 그 반지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다 아무도 모르는데 꽁꽁 숨겨놨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반지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게? 무당한테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무당이 누굴 불러요? 엄마 귀신을 부른다니까. 그럼 엄마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 또는 엄마 귀신이, 그 귀신이 무당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뭐 했다 그래요? 입신했다 그러잖아요. 입신. 엄마 귀신이. 엄마 혼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 내가 숨겨놨다. 찾아보니까 있어. 응. 그건 왜 알죠? 엄마 귀신이? 그런 거를 숨겨놓고 딸의 소위 효도를 받으려고 쌓는 그런 욕심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지, 악령. 그 악령은 다, 악령들이 꾸미는 다 쇼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쇼에 우리는 어떻게, 뭐 같이 살다가, 꼭두각시. 그래서 인형극이야. 네? 귀신들, 악령들이. 해서 싸움 붙이고, 또 뭐 화해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장단 맞추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조건적이야. 네가 나한테 누구든지 너희들 셋 중에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딸에게 이 반지를 준다. 열심히 해봐. 그게 사랑이요? 그런 사실 알고 보면 구역질 나는 더럽고 안 입고 온 쇼야. 그거를 삶이라고 살아가다가 보면 스트레스만 왕창 받고 유전자만 다 꺼지고 결국 늙어가고 병들어가게 돼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지. 그 벗어나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조건적인 사단의 조건적인 그 혼돈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방돼서 나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spirit,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영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ave up spirit, 여기 또 다른 번역을 봐도, 예, spirit,
모든 영어 성경은 다 spirit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spirit, 혼, soul 아니에요. 자. 자, sai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니요, 영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어떻게? 다 이루셨다. 하시고, 탁!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이 떠나는 거다. 그렇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일곱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기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 직전에 요한복음은 요 직전에 하신 말을 어떻게 빼먹었어. 그래서 그거를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46절.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여기는 또 다 이루었단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뭐예요? 운명하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영혼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영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성경도 새로운 번역에서는 아버지여, 내 무엇을? 영을 아버지 손에 의다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ther, 아버지여, 당신의 손 안에 into your hand I command my 뭐요? 영, spirit, spiri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My spirit.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근데 이 한국말 성경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한국말 성경을 참 한자 한자를 다 정확하게 번역 하지 않은 게 여러 군데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 여러분이 성경의 초보자로서 가장 무난한 성경이 뭐냐 하면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그야말로 쉽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다른 성경들은 너무 번역을 이상하게 어렵게 뭐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참 초보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은, 이런 번역도, 오래된 한국말 성경보다는 오히려 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까? 영이 다시 돌아온 거. 그래서 몸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댕겨서 안 걸어댕겼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도 네, 길에서 만나서 얘기해주고, 고기 잡으,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예수님들을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가서 나타나서 다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자기가 몸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뭐까지 하셨어요? 네, 생선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직접 먹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결국 몸으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혼으로 부활했으면 몸 있어요, 없어요? 몸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모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질문을 자꾸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교인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 안 해도 얼렁뚱땅 뭐야?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못 그래요. 저는 절대로 못 그래요. 이게 앞뒤가 어떻게 딱 맞아야 돼요. 특히 성경은 앞뒤가 철두철미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왜? 성경은 뭐니까? 진리니까. 아세요? 진리는 앞뒤가 딱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혼이 천당 간다,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리를 딱 해보면 온갖 모순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시면 우리는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한다니까. 뭘 가지고? 몸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하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결국 사람들의 혼이 이미 천국 뭐예요? 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그 성령을 받아서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막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좀 어떻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교단마다 또 다 조금씩 또 다르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 이제 다 교단마다 조금씩 또 다른데,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아시겠죠? 그거야. 그래서, 자, 나머지 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하신 마지막 일곱 말씀. 정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우편강도도 그 구원을, 구원이 자기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사망의 고통,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결국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로, 이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로, 그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그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는 그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우리가 치유를,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